안녕하세요, 현종 채널 구독자 여러분, 김현종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트매틱이가 대형 호랑이 인형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많은 유튜버들께서 이런 콘텐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늦게 봐서 그런데 정말 우리 애기들이 대형 호랑이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콘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한번 다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그때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승교씨 때문에 승규씨가 너무 체력이 안 좋아서 손 떨리는데 다시 도전할 거예요. 이 호랑이 편이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자하는 마음으로 아테는 조금 다리가 안 좋아서 못하고 매티기를 제가 갖고 있는 매티기 열차가 있거든요. 이제 자료는 나가겠습니다. 여기 매팅 열차를 제가 끌고 재도전하겠습니다. 병원님과 승규씨를 다시 데리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자전거 동호회분들 죄송합니다. 주제 넘고 제가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을. 그래서 매티기 18km, 매티기 자전거 10km, 총 38km를 끌고 제가 서울로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주세요.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대형 호랑이 인형을 만났을 때 과연 자기 껌을 사수할 수 있을까? 가보시죠. 덤벼요 진짜. 영심. 오늘 편이랑 영심이도 찍어봐. 아 살려줘. 같은
아, 비밀이야, 나한테는. 알았지? 알았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를 대우하게 지켜보고 있어, 알았지? 아이고, 이따. 간식? 간식인가? 일로 오세요. 아티, 일로 오세요. 아티야, 간식. 괜찮아? 댓글은 동생 문 열어줘볼까? 뛰쳐나가나? 용감해, 돌지!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고랑이 할아버지가 아빠를 물줘야지. 어, 멘티가 어떻게 아빠 영심아, 저 뭐야? 영심 저거 뭐야? 표정이 한결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